다섯 번째 주제는 지오메트릭 및 시퀀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어리스메틱 시퀀스랑 좀 다르죠. 뭐가 다른지 봅시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5, 15, 45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5, 5 곱하기 3, 5 곱하기 3 곱하기 3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지오메트릭 시퀀스입니다.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곱해지는 거죠. 계속해서 똑같은 것이 곱해지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곱해지는 숫자, 이걸 이전에 더해지던 숫자를 갖다가 우리는 디퍼런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곱해지는 숫자는 커먼 레이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커먼 레이쇼의 특징, 이런 지오메트릭 시퀀스의 특징은 디퍼런스, 이전에 봤던 어리스메틱 시퀀스의 디퍼런스의 특징은 더하고 뺄 때의 간격이 일정했었죠, 그죠? 그 차이가 D가 디퍼런스 일정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나누기 할때 일정한 것이 나옵니다. 이게 R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5분의 5 곱하기 3 이퀄 5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3의 스퀘어 같다는 말이죠. 항상 3이 되죠, 그때는. 그 값은, 그죠? 그 레이쇼가 R입니다, 그죠? 이게 커먼 레이쇼가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그죠? AN은 AN-1의 R, 커먼 레이쇼를 곱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 이거는 어떻게 되죠? 5 곱하기 3의 n-1이 되는 거죠. 그죠? 5 곱하기 3의 n이 2잖아요? 2-1, 1성. n-3이니까 n-1, 2, 3이잖아요? 그럼 n이 3이죠. 3-1이니까 2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은 같은 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직전에 있던 그 텀과 그리고 커먼 레이쇼를 안다 그러면은 이 식을 쓰면 되고, 그렇지 않고 몇 번째 순서, 몇 번째인지 그것만 알고, 그리고 A1도 알고 R을 안다 그러면은 이 식을 쓰면 되겠죠. 그죠?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건물선을 그리죠, 그죠? 그래서 얘가 하나 있는데, P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연 이자율이 4%다. 그죠? 그럼 이걸 이 돈을 그냥 그대로 둔다 그러면은 매년 어떻게 금액이 달라질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럴 때 보면은 이제 P 플러스 0.04 더하기 곱하기 P 하면은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를 합친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P 1.04가 되고, 그럼 두 번째 해는 여기에 다시 1.04가 붙게 되죠. 1.04 스퀘어. 세 번째 해는 두 번째 해의 금액에 다시 1.04 붙어서 3승이 되고 4승이 되고 5승이 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죠? 이럴 때 이런 공식들을 적용하면 바로 되죠. AN은 A1, R의 N-1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A1은 지금 이겁니다. 원금 첫 회의 그거죠. 첫 회의 금액과 이자율을 합친 것이죠, 이게. 자, 예를 보겠습니다. 이런 시퀀스가 있단 말이죠. 이게 지오메트릭 시퀀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지오메트릭 시퀀스라고 그러면 4분의 12 이꼴 12분의 36이 될거 아니에요. 해보니까 3이죠. 같더란 말입니다. 아, 그리고 커먼 레이쇼가 3인 지오메트릭 시퀀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열 번째 텀의 시퀀스가 무엇이 되겠느냐는 거죠. 열 번째. 그러니까 A10을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A9, 아홉 번째 걸 모르죠. 그러니까 알수 있는, 쓸수 있는 공식은 이 공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N equal A1 R의 N-1성 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지오메트릭 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어리스틱 민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분의 4 이꼴 100분의 20, 이 식이 만족한다면 이때 20이 4와 100 간의
지오메트릭 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건 뭐죠? 5분의 1이고 이것도 5분의 1 같죠? 그러니까 4, 20, 100 이렇게 연속적으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때 20은 4와 100 사이의 지오메트릭 민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재밌는 부분이 뭐냐니까 산술 어리스매틱 민과 마찬가지로 지오메트릭 민도 어떤 두 수 사이에 그런 지오메트릭 민의 숫자는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4와 100 사이에 20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20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오메트릭 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개수만큼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3개가 있다. 4와 100 사이에 지오메트릭 민이 3개가 들어있다. 그럼 이 3개는 무엇인가? 이게 뭔지 찾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느냐니까 자, 이 공식을 쓰면 되죠. a는 a1, r에 r2-n-1이잖아요. 그리고 a1이 4고 r이 그럼 이거는 1, 2, 3, 4, 5 오니 n이 5가 되니까 이건 4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a5는 100이죠. 그러면은 이 식을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렇게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죠. r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따라서 4 곱하기 다음 번은 4 곱하기 루트 5 다음은 4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5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겁니다. 그죠?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4 4 루트 5 여기다 루트 5를 곱하면 20 여기 루트 5를 곱하면 20 루트 5 다시 루트 5를 곱하면 100이 나오죠. 역시 지오메트리 레이쇼는 어떻게 되나요? 4분의 4 루트 5 이퀄 4 루트 5분의 20이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중간에 뭘 하나를 골라서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분의 20 루트 5는 20 루트 5분의 100이 됩니다. 그죠? 따라서 이거는 이 녀석은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의 지오메트릭 민이 되고 이 녀석은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의 지오메트릭 민이 되고 그죠? 따라서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에는 하나, 둘, 세 개의 지오메트릭 민들이 들어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똑같죠? 다음 세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5와 1215 사이에 네 개의 지오메트릭 민을 찾아봐라. 좀 전에 봤던 것과 똑같습니다. 1215 equal 그렇죠? equal 5 곱하기 r의 5승이 되죠 이번에는. 그렇죠? 다섯 개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죠. 네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n이 6이잖아요. 따라서 r은 5승이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r은 3이 되죠. 그러니까 243이라고 하는 것이 r3의 5승이란 말이죠. 그죠? 3의 제곱은 9, 3의 3성은 27, 3의 4성은 27 곱하기 3 하면은 37, 21, 3, 2, 6, 81이 되네요. 81에다 3을 곱하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R이 3이 구해졌으니까 똥똥 집어넣어보면은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기초로 해서 엑서사이즈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